안녕하십니까. 목요일 아침입니다. 예, 어제 하루를 하얗게 불태우고, 예, 어제 조금 타이트했기 때문에 오늘도, 예, 나가사키 짬뽕과, 예, 매콤 오징어 제육김밥, 예, 요렇게 가겠습니다. 김밥은 어제, 예, 그 얻었었던 김밥 중 하나인데, 예,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? 김밥이 없었으면 오늘 도시락을 무조건 싸왔을 텐데 제가, 예, 오늘도 도시락을 만류했습니다. 예, 오늘은 내가 일찍 갈 테니까, 예, 김밥 먹고 얼른 가겠다 했기 때문에 오늘 좀 일찍 퇴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뭐 아침에 간단하게 먹고 집에 가서, 예, 집밥, 예,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. 스프 적당히 넣고 뜨거운 물 받아다가, 예,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돌아왔습니다. 지금 아직 이른 시간이긴 한데 7시 13분 정도 됐습니다. 예, 일찌감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물류센터 와가지고 물건 잘 내려놓긴 했는데 여기 직원들이 아직 수근 안 했습니다. 그래서 여유있게 밥 좀 먹어도 될 것 같습니다. 자, 매콤 오징어 제육김밥 먹어보겠습니다. 자, 와, 끝내준다. 기름부터가 일단은 껍질에 묻어있는 기름부터가 아주 잡이 없습니다, 지금. 예. 와. 잘 뜯어야 되는데요. 제목 그대로입니다. 매콤 오징어 제육. 와, 여기 초록색깔 청양고추가 들어가 있어갖고 매콤하고, 여기 오징어 들어가 있고 주변으로 제육 양념. 와, 말 그대로 진짜 사비가 없습니다. 양념이, 와, 딱 봐도 약간 자극적으로 생기지 않았습니까? 맛은 있습니다. 어제도 열심히 일하고 또 어제 코스코를 갔다 와가지고, 네, 좀 밤 늦게 들어와가지고 가족들 다 피곤하기도 하고, 네, 뭐니뭐니 해도 잠이 보약이지 않겠습니까? 어제 자고 몇 시간 잤는데도 새벽에 피로가 누적되었는지 좀 비몽사몽 일어났는데,
야, 오늘은 오늘 조금 뭐 일이 없진 않은데, 예. 빨리 일하고 일찌감치 한번 퇴근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아, 라면이 얼추 익었을 것 같은데. 나가사키입니다, 나가사키. 와, 얘도 살짝 얼큰한데? 아침부터 얼큰하게 강력하게 가겠습니다. 와, 조금 이따 먹자. 뜨겁다. 어제 퇴근하고 아내가 그 봉골레 파스타를 해줬는데 제가 쇼츠에도 올렸습니다. 예. 마늘을 듬뿍 넣고 바지락이랑 이렇게 파스타면 해가지고, 예. 올리브 오일 베이스로 해가지고 아주 맛있게 해줬는데 마늘을 듬뿍 먹으니까, 예. 먹고 나서 열이 싹 올라오고, 예. 원기가 회복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. 요즘 미세먼지도 가끔 있고, 예, 환절기라, 예, 감기 걸리실 수도 있고 독감 유행하고 그러는데, 예, 보양식 챙겨 드시면서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3,400원이라고 쓰시죠. 살짝 식었습니다. 이제 먹기 딱 좋을 것 같습니다. 가보겠습니다. 아, 어제, 예. 라면 이제 뿐 거 보고서는, 예, 좀 안 좋았다, 마음이 안 좋았다 이런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, 예, 응원의 댓글 남겨주셨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, 예. 제가 그런 댓글 다 보고 다 힘 얻고 있습니다. 진짜 제대로 라면 같은 라면 먹습니다. 확실히 뭔가 나가사키 짬뽕이라 뭔가 좀 부드러운 듯한? 예, 스프를 좀 들르기도 했고, 예, 라면 같진 않은 것 같습니다.
아, 어제 먹었던 그 봉골레 파스타랑, 예, 살치살 스테이크가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. 아우, 맛있게 먹었습니다. 물티슈가 없나? 예, 네, 맛있게 먹었고, 이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어떤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생겼을 때, 그거를 해결하려면, 내가 그동안 생각했던 사고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합니다. 어떤 틀을 깬다거나 내가 다른 식으로 생각을 한다거나 해야, 예, 내가 지금까지 풀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? 예. 비슷한 맥락에서 내가 한계를 설정하는 거, 내 자신 스스로 한계를 설정하는 거. 예. 한계를 설정하면, 예, 그 한계에 갇히게 됩니다. 예, 갇히게 되는 것 같고,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. 예, 근데, 그냥 내가 막연하게 그냥, 아, 난 이 정도면은 충분하다. 그냥 적당하게, 무슨 일을 하더라도 적당하게 하면 되고, 그냥 내 몸이 그냥 조금 더 편안하면 되고. 근데,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면, 그거에 그런 삶에 안주한다고 생각을 하고, 예. 내가, 저도 그렇습니다. 아침에도 내가 좀 후회되는 부분, 내가 좀 이렇게 잘 되고 싶은데, 이거를 해결, 이거보다 더 잘 해나가고 싶은데, 아, 힘들다. 근데 그러고만 있으면, 그렇게만 생각하고 발전을 못한다고 생각하고. 아,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? 좀 더, 능동적으로, 내 한계를 설정하지 않고, 이렇게 나아간다면, 어떤 어려운 일도 해나갈 수 있고, 내가 생각하는 좀 힘든, 해결하기 힘든 그런 문제들도 다 해결하고, 결국에는 더 잘 되고,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. 예,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얼른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